본전 아니면 미치는 거예요. 주머니에 한 4-5만 원만 챙긴다고 해도 4-5만 원도 안 되니까 아이고 이건 스트레스만 쌓이더라고. 오히려 그런 거 보면 야 이거 세상이 그렇게 사면 너무 야박하다. 네, 이런 얘기지. 야박합니다. 간단한 자기소개, 뭐 나이나 지역, 경력 정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나이는 70 먹은 사람이고 경력은 뭐 대형차 오래 한 사람이 대형차. 네. 고속버스도 한 15년 하고 수레라도 한 15년 하고. 30년 이상 하신 거예요? 그렇죠, 30년 했죠. 큰 차만. 지역은 어디서 몇 톤을 하신 거예요? 수레라로 치면은 27톤. 저 평택 지역에서. 처음 이 화물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한 거지. 뭐. 나도 알아보시고 이제 해봐야겠다 하신 거예요? 그렇지. 번호판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리하시려는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? 큰 차 너무 오래 해가지고. 네. 쉬면서 좀 천천히 사겠다고 정리를 했죠. 지인들이 용달차는 할만하다고 모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수입은 적더라도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용달차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과는 영 딴판이고 주변 사람들 얘기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. 네.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가지고 정리할 예정이에요. 그럼 뭐 아예 정리하시고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? 앞으로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죠. 아, 고정이 지입일, 뭐 콜바리든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하셨던 건지. 콜바리. 콜바리시고요. 장단점이 있으실까요? 용달을 뭐 편 문제가 자유롭게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, 단점은 이것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코어를 잡는 순서라든가 그 수금에 관해서 한 달씩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일감 자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요즘 더 없는 추세인 거죠? 그래. 더블로 주세고 내가 생각하건대 이게 구조상 이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게 왜 그러냐, 제 차를 움직이면은 운송료가 나와야 되는 게, 조금 싫었다고 해가지고 시세에 맞지 않게 임송료 측정되는 바람에 그게 아주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. 똑같이 해도 이제 물량에 따라 시세가 천차만별인 거죠. 차가 일단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 운송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, 전혀 그렇지가 못해. 요 박스 좀 하나 실어다 주는데 요 가지고 가면은 5만 원 주겠소 온단 말이야. 아무리 멀리 가도 제대로 가는 짐의 절반 이하로 나온단 말이야. 혼족이라는 짐 때문에 이게 내가 가서는 용달은 이게 요금 제대로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렇죠. 기름값도 있는데. 네, 기름값 그대로 들고 운전하는 피곤도 있고 시간도 그대로 다 쓰이는 환경인데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. 매월 매출이나 순수익은 어느 정도이신지. 한번 갔다 오면 한 5만 원, 4만 원 내지 5만 원 내 주머니 들어오겠지 했지. 한번 대구나 이런 데 내려갔다 오면 한 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10만 원. 본전 아니면 미치는 거예요. 주머니에 한 4-5만 원만 챙긴다고 해도 4-5만 원도 안 되니까 아이고 이건 스트레스만 쌓이더라고 오히려. 그래서 아이,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지. 화물일을 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제일 힘들었던 순간 뭐 좀 기억 남으시는 게 있으실까요? 안성에서 그 기매를 갖다 주는 한 웅달 화물이 있는데 그거 14만 원인가 이렇게 주는데 갔다 와서는 인수증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그 회사로 인수증을 등본을 해서 보내줘야 유송료를 주겠다는 거야. 저기 어느 사람이 이러고 왔다 갔다 바쁜 사람이 돈 10만 원, 14만 원 때문에 우체국에 가가지고 등기를 해가지고 인수증을 보내줘야 되거든. 그건 넘어오단 일이지, 그런 거는. 그 보통 사람들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그걸 인정을 해주는데 저 등기가 도착되면 돈을 결제해주겠다. 꼭 돈 주기 싫어하는 거죠. 그런 거 보면, 야, 이거 세상이 그렇게 사면 너무 야박하다. 네, 이런 얘기지. 야박합니다. 구독자들이 이 영상을 참고하실 텐데요. 화물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? 아, 난 용달차 권하고 싶진 않네. 용달차 권하고 싶진 않네. 뭐 노하우라든지 뭐 시작하시는 분들 좀 도움될 만한 거 뭐 하나 있을까요? 코 잡는 게 어렵고 뭐 혼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싫고 또 뭐 하나 더 싫어가지고
같이 싣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혼족으로 맞춰가기는 참 어려워. 화물 인종들 화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여러 업체 중에 저희 지금 디젤 트럭을 찾아주셨잖아요. 뭐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? 디젤 트럭 믿을 만하니까 찾아온 거죠. 유튜브 봤어요. 유튜브. 다른 곳도 알아보셨는데 이제 저희 쪽을 선택해 주신 건가요? 다른 데 알아보지도 않았어요. 알아보지도 않았고. 아, 감사합니다. 일단 인터뷰는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까 팩스본 혹시 받으셨나요? 네.